망했다. 너랑 너랑 한번 이렇게 잘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케미스타즈 이윤미입니다. 아~ 오늘 컨텐츠는 새해를 맞아 떡국 만드는데요. 떡국 만들어 보셨나요? 아니요, 한 번도 안 만들어 봤어요. 떡국은 좋아하세요? 네, 완전 좋아해요. 오늘 만들 떡국은 지금까지 만들어보지 못했던 떡국을 만들어 볼 건데, 떡국을 만들기 전에 재료부터 얻으러 가볼까요? 네. 선수님의 선택에 따라 떡국의 맛이 달라지니 신중하게 선택해주세요. 나는 옷을 잘 입는다. OX. 솔직하게. 오. 고기 만들어 만드는. 오! 혹시 X는 뭔가요? X는 매운만두. 매운만두. 아, 매운만두도 맛있는데. 타임머신이 있다면 과거로 가기 대 미래로 가기. 과거로 가기 대 미래로 가기? 네. 전 미래로 가기. 아, 왜? 뭐예요? 레몬즙이에요. 무조건 한 숟가락에 푹 넣으셔야 돼요. 아, 이거랑 또 뭐였어요? 후추요. 아, 망했다. 지선아 미안해. 미래로는 왜 가고 싶은데? 내가 미래에 뭐 하고 있는지 미리 알면 그거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아, 떡국닭 당첨되셨습니다. 아. 국간장 당첨되셨습니다. 원래 떡국에 간장 넣어요? 설탕 당첨되셨습니다. 설탕 원래 넣어요? 아니 설탕. 아, 반응. 지단 당첨되셨습니다. 오, 당연하다 당연하다. 이제 만들기 시작하시면 돼요. 아, 네. 뭐 이거부터 넣어야 되나? 잘 만드셨어요. 네, 제가 한번 이렇게 잘 해볼게요. 평소 요리 준비하시나요? 저 라면은 잘 끓여요. 이거 지금 넣어야 되나? 떡이니까. 아, 떡이가 나중에 넣어야 되나? 레몬즙이. 아, 근데 이거 또 끓이면 또 맛이 안 날 수도 있어요, 맞죠? 망했다. 선생님, 새해 떡국 안 먹었던 것 같아요. 이게 첫 떡국이에요? 근데 왜냐하면 저희가 저기 뭐요, 저기 인천에 있었어서 푸스3 그 때문에 그래도 맛있는 양식 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만드는 거니까 의미 있는 거죠? 의미 부여를 이렇게 해볼게요. 어, 어떻게 방부제 들어갔다. 왼손잡이시네요. 어, 네, 왼손잡이. 젓가락질도 똑바로 못해요. 사실 오늘 햇빛까지는 되게 마음에 드세요. 네! 마음에 들어요. 싫어! 원하신 그림이죠. 네. 일부러 그래서. 다진마늘 어느 정도 넣어야 되지? 맞아, 한국인들은 다진마늘 엄청 많이 넣잖아, 그죠? 많이 넣어야 돼. 맛있군. 어,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은데 색깔이. 레몬즙 넣어볼게요. 이 정도. 아, 섞이지 말고 밑에 가라앉았으면 좋겠다. 평소에 꼭 챙겨 드시는 음식. 저 꼭 챙겨 먹는 음식. 저는 그 뭐 젤리나 이런 거. 저 군것질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아침에 유산균 꼭 챙겨 먹고, 저녁에 오메가3 먹고, 엄마가 그거 뭐지? 비타민 챙겨 먹으라고 했는데 안 챙겨 먹고 있어요. 어, 아침이랑 저녁에도 먹는데 비타민까지 챙겨 먹기 귀찮아가지고. 네, 맛있는데요? 근데 이거 레몬즙 넣고는 안 먹어봤는데. 지금 한 입 한 번. 아, 지금요? 근데 이게 넣었다고 말 안 하면 몰라요, 맛을. 맛없으면 이거 다 지선이 주면 돼. 레몬즙 맛이 안 없어져. 근데 이거 더 끓이면 안 될 것 같아요. 완성! 엄마한테 자랑해야지.
오케이. 자, 제가 여기다 이렇게 먹어볼게요. 국물 빼고. 맛있다. 라고 할 뻔. 맛없는데요? 맛없다. 어떤 맛이 나요? 떡국인 척 하는 애. 떡국인 척 하는 애. 네. 약간 상한 떡국인가 싶을 정도 약간 새콤하기도 하네요. 근데 떡국 맛은 나요. 그러니까 떡국인 척 하는 애. 한 입씩 드셔보실래요? 그러면은 제가 서희를 불러볼게요. 고객께서 전화를 다 차단해 놓은 거 아니지? 신입생들 불러볼까요? 좋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언니. 같이 먹을까? 하나 둘 셋. 맛있는데? 맛있어요. 멍치지 마. 진짜로. 드시던 떡국 맛과 비슷한 게. 비슷한데 뭔가 좀 더 다른 맛이. 뭔가 네. 뭔가 다른. 색다른 맛? 다른 맛이긴 한데 맛있어요. 머스타드. 그런 맛이 나니? 너 이 녀석들. 아니야. 레몬? 즙?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레몬 즙? 레몬 즙? 신맛이 아예 안 나나요? 네. 레몬 맛. 아 근데 내가 그랬잖아요. 안 먹어. 안 먹어. 아, 안 보면 모른다고. 알아도 먹는데 모르는. 아 신기하다. 그러니까. 떡국인데 맞죠? 떡국인 척 한다. 끝만 시작. 마지막 맛도 떡국이야. 네 단계 있어. 처음에는 떡국이야. 그 다음엔 달고. 그 다음 살짝 새콤하고. 그 다음 다시 떡국으로 돌아가. 이게 제가 노린 거예요. 맛있죠. 떡국은 되게 만족스러우셨나요? 네, 너무 네. 맛있어요. 너랑. 먹어봐. 맛 평가를 진짜. 너 내 마지막 거에서 맛 없게 넣어가지고 그냥 시큼함을 주는 것 같아. 아 시큼함? 응. 시큼함을 주는 무언가를 넣었어. 식초. 땡. 토니오. 레몬. 그렇지. 레몬은 왜? 레몬즙이 들어갔어. 그래서 그런 거. 왜 넣었어? 아 퀴즈를 이상한 거 들어서. 아 이게 너가 받는 거대로 받는 거야? 그치. 아, 이제 마지막으로. KBS 카드 팬분들을 위한 새해 인사가 세 가지 있나요? 2022년에는 너무 힘든 일도 많았고 좀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는데 팬분들이 옆에서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좋은 말도 많이 해주셔서 포기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어요. 2023년에도 저랑 저희 팀 응원 많이 해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준비된 촬영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늘. 마늘. 마늘.